네? 굿바이어 해? 저희 원래 이렇게 또 저희 MOC 식구분들하고 이렇게 날 좋은 날 좋은 곳으로 캠핑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날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은 어디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오늘요? 뭐 드실래요?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. 뭐 먹고 싶어요? 뭐 먹고 싶어요? 아, 원래 이런 데 와가지고 되게 거창한 그런 요리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수제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제가 근데 얼큰한 걸 좋아해서 김치 수제비로다가 콜? 수제비 좋아하십니까? 콜? 네. 콜? 네. 아, 고기도 먹어야죠. 아, 고기는 그냥 구우면 되는 거고 그냥 제가 뭔가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수제비 콜? 딱 갖춰놓고 찍지 말아주시고요. 편하게 찍어주세요. 그러면 장 보러 가시죠. 고고. 캠핑장에 가기 전에 근처 국밥집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먹으니까 졸리네요. 어제 넷플릭스 작품을 보다가 너무 재밌는 나머지 다 봤어요. 또 이게 6부 완결인데 6부까지 다 보느라 거의 아침 해 뜨고 잤단 말이에요. 7시에 자가지고 10시에 일어나서 지금 급하게 왔습니다. 3시간밖에 못 잤어요. 근데 원래 아시죠? 여행은 좀 이렇게 피곤한 맛에 가야 재밌거든요. 이런 캠핑이나 여행 떠날 때 전날 밤 잘 못 자고 이게 국룰 아닌가요? 국룰? 원래 캠핑이라는 게 가서 그냥 이렇게 눕고 먹고 자고 그런 맛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죠?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멀리 가서 좀 힐링 좀 하고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. 전 되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지금 원래 오늘 태풍이 오기로 한 날이거든요? 다행히도 기상청에 의하면 비껴간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안전이 우선입니다. 졸음운전 하면 안 되고요. 아, 근데 요즘에 진짜 제가 억울한 게 제 얼굴에 뭐 많이 났어. 항상 중요한 날 뭐 나요. 제 대표님께서 신문이라고 하나요? 네를 좋아하셔서 다 최신형이에요. 지금 보이시죠? 지금 기계로 바람 넣고 계시는 거 생각보다 되게 큰 노동이 들지 않은 기계화 장비가 많습니다. 생각보다 쉽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아, 이 고기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냄새 너무 좋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빵, 마카롱 등등 쿠키 진짜 먹을 걸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입이 행복했습니다. 김호신이 잘라주신 거는 이렇게 담아주세요. 소고기는 약간 레어가 맛있잖아. 아, 근데 이 원래 요리법이 있어요? 이렇게 버터를 밑에다가 어, 맛있다. 소은이 형 아, 되게 맛있게 굽긴 했는데 저희 그릇이 좀 아쉽네요. 이거 뭔가 버터를 더 넣어주세요. 오늘 한번 온몸에 기름기를 부어 넣읍시다. 아, 난 진짜 기가 막히게 됐다. 이거는 전에 구운 거랑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되게 맛있게 되지 않았나. 어, 하트잖아. 저 원샷이죠? 단독이에요. 원샷이 아니고 단독 원샷. 아, 어니언 애플인가요? 네. 아니, 이런 못난 모습은 찍지 마시고 이런 이쁜 모습 많이 찍어주시길.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
움직이는데 난 왜 이렇게 한가하지? 이거 아니 그 랩 근데 랩 하면 다 떨어졌는데 무슨 얘기하냐? 아 이거 뭐 의무감을 가질 필요 없잖아. 뭐 졸리면 자고 하면 맞아요. 되잖아요. 맞아요. 저는 이번 여행을 이렇게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당연한 거고 제가 일로 생각했으면은 맞아 이런 텐션이 안 나왔겠죠? 제가 최근에 온라인 팬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커다란 뾰루지가 하나 있었거든요. 부끄러웠어요. 제 식습관이랑 그 수면 습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? 뭐 7일 뒤에 가면은 뭐 식습관과 수면 습관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그 신형이 군대 가니까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. 저희 회사를 자랑한다면요 일단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. 배우들 위해서 아낌없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저희를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진심으로 느껴져서 아 뭔가 또 회사 홍보 광고하니까 또 가만히 또 계시는 거 봐. 아?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뭐라고요? 집을 짜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절대 네버. 저는 물론 이렇게 마음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러겠지만 많이 티 안 냅니다. 지금 가게 보여도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. 아니요 이거는 전혀. 내 집장이 해준다더니 우리 대표님이 집 자고 계셨어. 근데 금방 온다니까요.